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대부분 지방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 보였는데요. 낮 동안에도 서울이 2도에 머물겠고요. 체감 온도는 계속해서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겹치면 금요일 낮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시원하게 튀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충청이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이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2도로 예상되고요. 청주 4도, 대구 6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겠고 당분간 별다른 비나 눈 예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고 예년 이맘때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겠고 당분간 별다른 비나 눈 예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고 예년 이맘때 날씨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겠고 당분간 별다른 비나 눈 예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고 예년 이맘때 날씨 보이겠습니다. 金曜日の昼間からは例年の気温を探して、当分の間、特別な雨や雪の予報はないものと予想されます。その後来週も大体晴れて、例年この時期の天気になります。금요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겠고 당분간 별다른 비나 눈 예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고 예년 이맘때 날씨 보이겠습니다.